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 10번. 그 아래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몇 가지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림은 보시면, 그죠? AB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어쨌든 최단거리를 질문하고 있죠? 그죠? 길은 깨졌고. 맞아? 이런 거 수학적으로 푸시면 안 돼. 여러분 답이 어떻게 나오세요? 정상이냐면, 지금 길이 이렇게 되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뭐 길이 뭐 이렇게 있잖아, 아이가. 이런 길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뭐 했을 거야? 셌을 거란 말이야. 그죠? 옳아요. 아, 그게 가장 옳은 답이야. 다른 거 찾지 마. 옳은데, 더 깨끗한 답은 이 선에 대해서 그 그림이 대칭이라는 거야. 그죠? 이 선에 대해서 그 그림이 대칭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중앙에 오는 선 있지? 거기까지 오는 것만 카운팅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 되었냐면 14, 14, 6, 1. 그렇지. 14, 14, 6,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답은 14의 제곱, 14의 제곱, 6의 제곱, 1의 제곱. 그게 옳아. 그죠? 그럼 이제 아이템이 조금씩 먹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다세도 되고. 다세도 돼. 됐죠? 그 다음에 11번이 그 아까 이제 최단거리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셀 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라는 얘기지. 얘는 꼭 그 거기 나와 있는 지점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러죠? 그런데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굵은 선으로 표시된 코스는 교차로 모두 지나는데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래? 14가 되래. 근데 그냥 가면 얼만데? 12란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던 뭐 아래쪽으로 갔던 그런 아니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가는 길을 귿자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간다든지 하는 게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길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계산한 거 맞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런 걸 카운팅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게 11가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이거 꼭 세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번 얘기는 Q에 도착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R로 가야 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냥 한 칸을 그냥 싹 없애, 한 줄을 그냥 싹 없애버리세요. 한 줄 없애는 방법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22페이지 15번 문제. 그 또, 북쪽에 있는 임의의 교차점은 적어도 한 개 이상 통과하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문제도 그 이론이 있거든. 이론이 있는데 그 지금 첫 번째 할 때는 그냥 이론을 얘기 안 할게요. 이론을 얘기하면 이 길잡이가 너무 이론이 많아지더라고. 선생님 이론이 두 개를 지금 나눠놓은 건데 이 첫 번째 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좀 많죠. 다만 첫 번째 거 할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저기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자를 도입하는 예를 선생님이 몇 개 해줬지. 그죠? 그럼 꼭 그런 문자만 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 그랬을 때 문자를 도입하고 싶을 때 샘플을 내가 몇 개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 도입의 요령에 대해서 그죠? 한두 개나 하실 줄 알면 또 응용이 돼요. 이해 돼?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야. 나도 나한테 주어진 것을 나도 똑같이 설명해 보는 거야. 선생님 그 애초부터 문자 도입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죠? 그와 유사한 문제가 나와도 난 문자 도입을 하는 거야. 그게 좌회전이기도 하고 또는 최단거리 다음으로 가는 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문자 도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5번 문제는 또 어떻게 푸셨냐면 그냥 이런 얘기죠. 그냥 A에서 B만 보시면 사실은 여기 한 칸 더 집어넣은 게 수학적으로 이론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이 문제만 풀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그냥 5 곱하기 5개의 칸을 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요 라인의 북쪽에 있는 교차점, 어이구, 어디 갔네, 이거. 요 라인에 있는, 북쪽에 있는 교차점을 적어도 하나 뭐 하는 거야? 지나는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이 있으니까 그냥 무슨 사건을 생각해서? 요 사건을 생각해갖고 내가 10, 10 어디에서? 5에서? 뭘 빼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이하로 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카운팅 하는 거지, 이거. 그죠? 2, 3, 4, 얼마? 여기도 내가 안 쓸 거야. 왜 안 쓰는지는 눈치채셔야 돼. 2, 5, 그 다음에 얼마? 안 쓸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만 쓰면 되지 뭐. 그지? 그래서 얼마가 돼 얘가?
25, 그 다음에 얼마? 16 플러스 1만 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푸셨다면 아예 또 아이템을 여러분께 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관성 있게 푸셔야 돼요. 그림을 대칭으로 보셔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죠? 어차피 얘가 여기서 가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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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칭점이니까. 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로 빼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16번은 난이도 뭐 최상이지. 그죠? 그보다 높은 난이도는 없다. 길잡이에서.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반? 반을 뺀다는 게 뭐야? 그냥 집시골 잡아요. 대칭이잖아요, 지금 모양이요. 이게 왜 반이야? 이거보다 위쪽에 있는 것을 적어도 하나 통과한다는 게 어떻게 반이야? 응? 반이 아니지. 이 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를 통과하는 게, 반 아니야. 그지? 반 아니라고. 어디가 반이야? 어디가? 반 안 나와. 어? 10초가 얼만데? 10초가 126이야? 아니 이게 반이 될 리가 없지. 보다 위쪽에 있는 것을 적어도 하나 통과하는데 전체의 반이군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 응?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서 이제는 얘가 순열은 뭐 하는 거야? 순열은.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의 선생님이 그냥 무슨 글자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동수와 뭐. 이수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지. 구별을 두지 마. 달라지면 곱하고 같아지면 뭐 해버리는 개념. 나눠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식 나온 것 중에 몇 번이 괜찮냐면 그 두 번째의 식은 n 컨비네이션 r이 n 컨비네이션 뭐 n-r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식상으로는 이해가 가죠.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는 것은 n개 중에서 n-r개를 뽑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럼 여기 선택과 배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N개 중에서. 왜냐하면 N개 중에서의 선택과 배제는 N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 배반 사건이니까. 그죠? R개를 뽑는 거나 N-R개를 배제시키는 거나 동일한 개념이니까. 계산상으로도 뭐한 거고? 맞는 거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 의미는, 이 의미는 이항 계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슨 계수의 관점? 이항 계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항 계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이항 계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1 플러스 x n승의 계수, 정계식의 계수에서 x r승의 계수지. 1 플러스 x n승의 정계식에서 x 얼마의 계수? n-r승의 계수가 뭐하다는 거야? 같은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x n승이라는 놈은 정계를 하면 계수 구조가 뭐로 나타나는 거야?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해가 돼? 이게 뭐다? 계수가 뭐다? 대칭적이다라는 표현이지, 이게. 맞아요? 이것은 무조건 대칭식의 거듭제곱에서 나타나는 식의 특징이에요. 어디서 나타나는 식의 특징이야? 대칭식의 거듭제곱에서 나타나는 식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식의 특징.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3승을 5승을 해. 그럼 얘가 최고차가 뭐가 되는 거야? 최고차가. 응? 최고차가. 15승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a0서부터 a1x 이렇게 해갖고 a2x 제곱 이렇게 해갖고 어디까지 전개되는 거야? a15x 얼마? 그럼 계수는 상승 포함해서 열 몇 개가 나타나는 거야? 6개가 나타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A0서부터 해갖고 A1 더하기 A2 해갖고 너 A15까지 더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 저기다 1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 4의 5승 그래갖고 2의 10승 이렇게 되니까 답이 얼마가 돼?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두 번째 A0나 A15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하지만 중간 계수에 대해서는 그죠? 마음이 좀 아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지. 그럴 때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7까지 더하면 얼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나가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지형은 포기해야 되는 거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셔야 돼. 이해돼요?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 1 플러스 x의 n승의 전개식이 계수구조가 대칭적인 이유는 아세요?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왜 대칭적이야? 이래서 대칭적인가? 대칭적이라서 이런 거지. 그죠? 얘가 처음에 n 컴비네이션 0 플러스 n 컴비네이션 1의 x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n 컴비네이션 2의 x 제곱 이렇게 나갔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n 컴비네이션 n의 x의 n승으로 전개가 되는 거지, 얘가.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전개된다면 x로 뽑아내면 다시 얼마? 1 플러스 x분의 1, 얘의 모두 거듭제곱의 전개식도 x의 몇 승이 있고 n승이 있고 열고 얼마야? n 컴비네이션 0 플러스 n 컴비네이션은 x분의 1 이렇게 전개될 거란 말이야. 얘가 이렇게 전개되면 얘는 x의 n승을 뽑아내면 다시 1 플러스 x분의 1의 n승이 되는 거지. 그럼 1 플러스 x분의 1의 n승은 이 x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그렇지. x분의 1이 들어간 거니까 x분의 1의 n승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해돼요? 거기에 x의 n승을 곱하다 보니까 계수가 대칭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계수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그냥 편의상 대칭식이라고 하자고. 계수가 저기 같은 거야. 중앙항에 대해서 계수가 뭐야? 같이 표현된 거지, 저렇게. 그러면 1 플러스 x가 그런 성질을 가졌듯이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x3승도 그러한 성질을 갖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도 보면은 결론은 아시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한번 놀아볼까? 누구로 끄집어내면? x의 3승으로 끄집어내면 또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x분의 1의 3승 전체 몇 승이 되겠어? 5승이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누구로 나가고? x의 15승이 바깥으로 나가고 이쪽에 전개되는 놈은 a 얼마 또? 똑같이 0 플러스 a1 얼마? x분의 1 이렇게 전개될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전개됐으니까 1 플러스 x분의 1의 5승 1 플러스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의 3승의 5승은 a2 얼마, x분의 1의 얼마,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돼 나갈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x분의 15 곱하면 x의 15승 곱하면 상수항이었던 놈이 누굴 갖고 15창의 계수가 되는 거고 1창이었던 놈이 14창의 계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계수는 애초부터 무슨 적이라는 거야? 대칭적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식이라면? 대칭식이라면 그것의 거듭제곱의 전개식은 항상 계수가 뭐다? 대칭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왜? 어디? 응? 이것도 의심스러워? 그게 15 아니에요? 어느 거? 대칭적이라는 거랑 관련된 것 같아요. 뭐가 또 15야? 얘가 3승을 뽑아내면 이렇게 되지. 이거에 5승이지? 어? 그럼 x에 15승이 있지. 그 다음에 이거에 5승만 남지. 근데 이거에 5승의 전개식이 이렇게 전개됐다고 정의되어 있지. 그러면 이거에 5승의 전개식은 이렇게 전개되어야지 오는 거지. 20과 20의 차이는 15승을 제외한 20과 20의 5승의, 이거의 5승의 차이는 x 대신에 5밖에 없는 건데, x분의 1 들어가는 것밖에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x자리 대신에 다 x분의 1 들어간 게 이거 아니야. 거기다 15승을 곱하면 저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A15 플러스 A13을 곱하기 아니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 A0가 A15승의 계수가 되는 거고 A1이 A 뭐의 계수, X의 뭐가 되는 거고 14승의 계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애초부터 계수가 뭐가 되는 거야? 대칭적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계수랑 이 계수랑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같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대칭식의 거듭제곱은 항상 개수가 뭐라는 얘기야? 대칭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식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 이해가 돼요?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적이야. 근데 여기는 짝수계니까 정 가운데가 비어있는 거잖아. 두 개, 두 개씩 쫙쫙쫙 묶여가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게 뭐가 됐다면 이게? 이 개수가 만약에 몇 개가 된다면? 전개한 개. 전개한 게 몇 개가 된다면? 홀수계가 된다면? 맞아요? 가운데 기준으로 해갖고 쫙 벌려져 있는 거지. 그런데 가운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된 거야? 이게 상수항 포함해서 짝수가 된 거지? 그럼 A0는 A15. A8은 누구? A7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A0에서 포함해서 다 더하면 이게 얼마야? 개수의 얼마? 전체 개수의 얼마가 되는? 반이 되는? 500 얼마가 돼? 12인데 거기서 A0가 안 더해져 있으니까 얼마만 빼면 돼? 1만 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시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1 플러스 2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3승의 몇 승?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개수 구조가 뭐다? 전개했을 때. 대칭적이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 왜 대칭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를 뽑아내? x 3승을 뽑아내 설명하신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억해 두시면 안 되겠니? 안 되겠어? 어?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n 컨비네이션알이 n 컨비네이션알과 같다는 식은 1 플러스 x의 n승에서 이게 대칭식이기 때문에 개수구조가 대칭적이다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선생님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했나?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그죠?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를 올해 여러 번 반에서 처음 강의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딴 데서 강의하고 한 번에도 강의하면 올해 조금 잘 정리해서 가르칠 텐데 여러 번 반이 처음이니까 다음 텀의 특강은 강남대생에서 확률통계를 열어요. 그때는 이제 애들이 왜냐면 이 강의를 많이 기다린다고. 근데 이거 하는 줄 애들 잘 모르대. 같은 수위를 하고 있는 줄 알더라고. 그러니까 다음 텀에는 이제 잘 정리돼서 가르칠 거야. 생각하면 실제로 내용은 똑같지 않아요? 그 내용도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 이제 필요한 얘기를 꼭 하게 되니까 가지를 쳐버리고 일단은 여기서 막 던져보고 표정 보고 이러고 줄이고 그 다음에 강의 끝나고 나면 빼먹은 게 꼭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설명 안 했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강의는 여러 번 한 다음에 하는 반이 제일 좋거든. 그래서 항상 제일 처음 시작하는 반이 강의 내용이 많이 적어요. 끝나보면 아 황당하다. 왜 할 얘기 못하고 나왔지? 두 번째 들어가면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강의할 때 생각나거든. 그죠? 생각나니까 강의를 자꾸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버렸더니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써놔야 되겠어. 모든 걸 다 써놔야지.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 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선생님 머리를 믿어갖고 그냥 다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없는데. 머리가 막 뒤죽박죽인데 막. 머리가 진짜 뒤죽박죽이야. 이게 잘 정리를 해야 돼 이제. 확실히 그 다음 터면 여기서 많이 생각해서 뭐 하실 거예요? 그건 뭐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해. 여기서도 이틀이나 하고 그거는 저쪽에서 하고 저기서도 이쪽에서도 어쩌면 할지 모르고 같이. 왜냐하면 잘 안 움직이더라고 아이들이 같이. 잘 안 움직여.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서 하려고 그러고 그 학생 저기서 하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같이 다 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지금 뭐 했냐면은 n 컨비네이션알이 n 컨비네이션 n-r에 대한 얘기 했지. 그 다음 식은 이해하세요? n 컨비네이션알은 n-1 컨비네이션알 플러스 n-1 컨비네이션알-. 선생님 여기서 잠깐 멈칫하는 게 뭐냐면 포함과 배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배제해버리면 그죠? 한 놈을 배제했다는 얘기지. 뽑는 건 그대로인데. 그러면 한 놈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한 명 덜 뽑는 거지. 이거의 배반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R이 안 곱해지는 건 알겠죠? 조합이기 때문에 안 붙는 거야.
이건 지난 시간 충분히 설명했고. 그래서 이것에 또 누구를 통하면, 축체를 통하면 얘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 했어. R-1 combination, R-1 plus R combination, R-1 해갖고 쭉 가서 얼마? M-1 combination, R-1까지 쫙 더하는 게 나온다 그랬지. 그럼 제일 마지막 그거 보고 하나씩 늘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파스칼 생각해서 나온 거 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한 거야. 3C3 플러스 4C3 해갖고 10C3까지 더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가 됐고, 11C 얼마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혹시 이게 이렇게 된다는 생각하죠? 3C0, 4C1 해갖고 어디까지 가는 거, 10C 얼마야.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이런 식의 특징이 간격이 다 뭐한 거야? 동일한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 값이 고정된 거야. 그죠? 이것은 이거야. 근데 이거는 그래도 파스칼 상각형을 설명할 수 있어도 이거는 아직 우리가 잘 안 쓰는 거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라 그랬지, 이게. 10P4까지 가면 기억나나 보자. 아, 10P3까지 가는 거지. 무조건 11P4인 건 분명해. 여기다 반드시 곱해줘야지. 얼마? 4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눠야 돼. 얘로 나눠야 돼, 이렇게. 또 4팩이 아니다. 4팩에 보면 뭐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져요. 응? 그 기호의 구조는 한번 써봤으면 이거 1년 갈 거야. 이것도 나오면 대박이야. 쉽지 않은 기호의 구조예요. 어?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들한테 이 기호는 정말 죽음이에요. 매우 힘들어요. 이거 다 조합으로 돌렸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야. 어? 조합으로 다 돌렸다가. 그죠? 그래서 그거는 또 조합으로 돌려야 되는 생각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다 하다가 아, 조합으로 해보자라고 조합으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한다고. 이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4번의 얘기죠, 그게. 그죠? 고정이 되어 있을 때 K 컨비네이션 R 해갖고 K가 R서부터 N까지니까 RCR에서 NCR까지 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분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발상을 교과서 발상으로 잡으셔도 좋고, 교과서 발상으로 잡으셔도 좋고, 선생님 발상으로 잡으셔도 좋아요. 내가 비교해가면서 할 테니까 나는 내 발상대로 해. 누가 뭐라 그래도.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네 개의 물건이 있어. 네 개가 있어. 그죠? 이거를 2 플러스 2로 쪼갠대. 뭐 홈쇼핑 얘기가 아니야. 그럼 할인마트 가면 저런 거 많이 쓰셔 있죠. 그죠? 2 플러스 2 뭐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이게 조합의 관점으로서는 지금 배우는 것은 4C2 곱하기 2C2 곱하기 얼마야? 200분의 1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조 나누기지, 조 나누기. 조의 구별이 없으니까 나중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근데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이게 결국 계산해봐. 이게 얼마니? 이게. 이게 6이잖아, 이게. 그죠? 그럼 이게 얼마가 돼? 세 가지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네 개를 둘둘로 쪼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 모든 것들은 다 그래. 쪼개는 것은, 조를 나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두 개, 두 개잖아.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는 거지. 이 구별이 없지. 그지? 그러면 너 이 네 명이 A, B, C, D라고 해봐. 어? 너 A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거지. A는 반드시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너 여기 있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잖아. 그러니까 경우를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라는 용어로 받아들였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 파트너는 몇 명 중에 하나야. 그치. 요놈 결정하는 게 3C1이란 말이야. 그럼 이쪽은 자동이지 뭐. 자동. 나머지 두 명은 자동 아니야. 갈라지는. 그러니까 세 가지 아니야.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발상인지 아시겠죠? 이해 돼? 요 만약 여섯 명이 있어. 여섯 명이 있어. 3 플러스 3으로 나누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6C3 곱하기 이제 좀 줄이자 그래. 200분의 1이지. 어? 선생님 발상은? 5C2란 얘기야. 이제 이 그림 방금 생략했는데. 두 개로 나누고. 세 명, 세 명 들어갔는데. A 너 여기 있어 하는 거는. 그럼 A의 파트너 두 명이 결정돼야 되지. 그게 5C2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 가지라는 게 금방. 이 계산이 10이 꼭 돼야 돼. 근데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6C3이 20이에요? 20 맞아? 어, 낯선데? 6. 5, 4. 아, 20 맞네. 그죠? 아니, 20. 어, 20, 2로 나누지. 그렇지?
심하단 말이야. 어? 자꾸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어? 이게 훨씬 익숙해. OC. 이해 돼? 그러면 만약에 얘가 2 플러스 2 플러스 어? 그러면 원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6C, 4C, 2C, 300분의 1이지. 또 그게 또 무슨 전통이라고 또 말할 수 있어. 그런 전통은 또 어딨어. 그냥 두 개, 두 개, 두 개야. 그럼 한 놈 콕 찍어갖고 파트너? 이제 내가 직접 해볼게. 파트너 얼마? 5C, 1. 그럼 둘 남는 거지. 두 명 결정되는 거야. 그럼 다시 네 명이지? 하나 결정했으니까 얼마? 에이, 4C1이 아니라 얼마? 그래서 한 명은 기준이니까 없어지는 거고 얼마? 3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5 곱하기 3 이렇게 해야 얼마 이거? 15. 이게 틀렸나?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 잠깐만 애들 확인해 달라는 눈빛인데 이거 300분의 1이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5? 15야? 이게 15야? 그럼 이거 1 되나 보다 이거. 4C6 맞죠? 4C6 맞잖아, 그지? 1 되잖아, 15 맞잖아. 이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에이, 봐봐. 얼마? 다섯 개가 있어, 그지? 얘를 이렇게 쪼개자. 둘, 2 플러스 2 플러스 하나로 쪼개자.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계산법으로는 얘가 특이하지? 얘가 몇 가지가 될 수 있어? 다섯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놈은 2 플러스 2 쪽에 있는 거지? 몇 가지야, 그냥? 그치, 머릿속에서 세 가지지, 그냥. 이게 답이 몇 가지야? 열다섯 가지.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럼 여기에 뭐, 조 나누기, 분배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여러분, 그 3월 14일 날 봤던 그 우리 문제 중에, 모빌 문제가 있더라고, 제일 마지막에. 가형인지 나형인지 뭐 하여 다 있을 거야. 모빌 이렇게 했고, 여섯 개의 물건을 뭐 이렇게 걸어 놓고, 이렇게 해갖고 또,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고. 여섯 개의 물건, 그죠? 그죠? 그 답이 그냥 4C 곱하기 3이지, 뭐, 이렇게. 얘가, 아니, 돌았지. 6C 곱하기 3이지. 6C. 네 개를 두 개, 두 개는 세 가지잖아. 그것도 많이 하다 보면 금방 다 외워져. 네 개를 두 개, 두 개, 세 가지잖아, 이렇게. 네 개를 두 개, 두 개 하면 세 가지잖아. 빨리 안 되지. 여기 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게 잘 기억이 안 나지. 맞아요? 만약에 여덟 개를 2, 2, 2, 2 그러면 해봐. 7, 5, 3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부담스럽네. 어? 7, 5, 3이야. 여덟 개를 2, 2, 2, 2로 나누는 게. 맞죠? 어, 그렇게 해. 그렇게 하시라고. 이해가 돼요? 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조 나누기 분배 방법의 선생님 방식을 좀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전한 동수하고 뭐에 해서 이수에 해서 맞아요. 그게 관건이야. 우리의 관건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오른쪽 보시면 그 3번 문제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17개의 단말기로 인 네트워크의 연금만 나타내는 것인데 각 단말기에 1부터 17까지 고유 번호를 저장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맞나? 여기까지. 어.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두 개인데,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정확한 발산 아셔야지. 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17가지.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몇 개로 쪼갠 거야, 얘를? 여덟 개, 여덟 개로 쪼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발상으로는 몇 가지인데 16개를 8개로 쪼개는 방법이 몇 가지야? 우리 발상으로는 어렵네. 15C 얼마? 7 그렇게 되는 거지. 응? 16개를 8개 8개로 나누는 게 15C 7 아니야. 아니 한 놈은 기준이 된 거니까 없어지고 그럼 남은 15개 중에서 그 7개 들어가는 거 아니야. 15시 7이 답이라니까. 어? 어찌됐든, 8개야. 그죠?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16, 18 곱하기 200분의 1이지. 그게 그 얘기야? 이게 뭐라고? 15시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우린 지금 이렇게 배운 거고. 이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몇 개씩 있는 거야? 8개, 8개씩 좁아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이놈에서부터 공략하는 거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가이수가 몇 가지야? 8개, 여기 올 수 있는 게 7개, 여기 들 수 있는 게 6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C3 해버리면 이쪽은 자동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를 조합의 기호로 사용되면 엄청 복잡해요. 17 곱하기, 간단하게 하자. 15C7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C3. 이런 게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으니까 얼마가 돼? 제곱. 이거를 간단히 하면 17팩 곱하기 무엇이래, 이게? 무엇분의? 이렇게 되는데. m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동수와 이수의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그냥 흔들어. 그래서 17팩터리라고 생각해. 그죠? 몇 팩이 같아? 3팩이 같아? 몇 팩이 같아? 2팩이 같아? 몇 팩이 같아? 3팩이 같아? 몇 팩이 같아? 2팩이 같아? 이 두 개는 모양이 다르지? 그러면 팩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이 두 개는 모양이 똑같지? 그러니까 2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N이 3팩, 2팩, 3팩, 2팩, 2팩 이렇게 대답하면 돼. 이거 전개하면 답이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달란 얘기야. 여기까지 가셔야 돼, 생각이. 어? 동수와 뭐? 이수.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17팩을 그냥 일렬로 쫙 전개했다고 생각하고 같은 눈길을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거야. 그게 3팩, 2팩, 3팩, 2팩? 이 두 개는 안 되지. 해보자 그래. 다시 해볼게. 이제부터 해봐. 어? 이제 다르게 해볼 테니까. 틀리시면 안 돼. 또 17팩 그래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넷, 열다, 열열. 이제 몸 패. 16팩. 이제 풀로. 도저히 못 알아듣겠네. 내가 쓰는 게 맞나 봐. 2패. 2패. 3패. 2패. 2패, 2패. 이 2팩은 얘야, 얘야. 얘야, 얘. 이건 2팩이라고 할 수 있나? 아, 아는 거지. 그래. 그냥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게, 얘가 두 가지가 되잖아, 이렇게? 그럼 난리 나, 그냥. 나는 게 하도 많아져갖고. 이게 만약에 없다면,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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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맞아요? 그럼 가있으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거야. 응? 어? 없다면. 맞아요? 그렇게.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됐어요. 그래서 n의 값은 그렇게 잡아내시면 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거기 풀이가 있죠? 풀이가 있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응? 어디로 가시냐면, 그래, 저기로 가. 28페이지로 가. 진도를 좀 나가자, 이거. 응? 진도 좀 빨리 나가야지 나중에 좀 편하지. 그 집중 탐구해갖고 경기 방법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합의 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너먼트하고 리그로 되어 있는데 토너먼트는 여러분들 뭐죠? 그 짐은 그렇지. 그 좋은 표현. 짐은 탈락인 게임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일본의 토너먼트로 열 팀이 구시합을 하는 횟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토너먼트에서 10팀이 나와서 올라가면 부전승 이런 거와 관계없이 시합하는 횟수는 무조건 그렇지 10 마이너스 얼마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10팀이 나왔다면 이게 팀 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를 빼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 뺀 게 누구야 이게? 이게 우승팀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석하면 우승팀 제외? 그렇지. 우승팀 제외? 이게 뭐야? 그렇지. 아홉 팀이 탈락한다는 얘기지. 그지? 우승팀은 탈락 안 한 건 토너먼트니까. 그니까 아홉 팀은 탈락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이제 패자 부활까지 해.
쉬워요? 이것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패자 부활. 부활 맞죠? 이거 항상 쓸 때마다 헷갈리네. 부활 아니지? 그러니까 뭐 비슷해요. 둘 중에 하나 맞아. 부활 아니면 부활이야. 이건가? 그러니까 패자 부활인데 이건 결승은 제외해야 되었고, 만약에 결승에서 졌는데 또 부활하라 그러면 안 끝나요, 게임이. 그죠? 매 월드컵을 해야 되는데. 매 결승만 남았어, 결승. 이기면 또 패자 발에 따르고 또 붙고, 어? 이기면 또 패자 발에 또 붙고. 그죠? 그러니까, 게임의 의미가 없어, 그지? 진 놈은 다 패자 발한데, 이러면 할 수 없으니까. 패자 발, 결승은 제외하고. 하면은, 얘는, 계산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팀 수. 마이너스 1. 되게 쉬워요. 2번 곱하면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승팀을 제외하고는 몇 번 졌다? 두 번씩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번, 우승팀을 제외하고는 몇 번 졌다? 두 번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죠? 요 얘기도 쉽게 쉽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뭐냐면, 얘는 누가 누구한테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합하는 뭐만 중요한가? 횟수만 중요한가? 몇 번의 시합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하고 여기 이쪽에 해갖고 CD하고 싸웠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두 놈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하겠지.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놈이 이겼고 이놈이 이겼다고 쳐봐. 그지? 그럼 이놈이 일로 가고 이놈이 일로 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이놈하고 이놈은 그죠? 이놈하고 이놈은 이쪽에 와서 놀 거 아니야. 이렇게 따로 한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따로. 왜냐면 이긴 놈을 내가 동그라미 치면, 이긴 놈을 동그라미 치면 시합 횟수 봐봐. 한 번 싸웠지? 두 번 싸웠지? 그래서 이놈이 몇 번 싸워? 세 번. 세 번 싸운지.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싸워서 진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놈이 졌다고 해봐. 그지? 그럼 다시 이놈과 이놈의 승자 중에서 또 싸우는 거지? 그럼 몇 번까지 싸우는지 지금? 다시 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그놈의 이긴 놈이랑 저 A랑 싸워갖고 여섯 번. 그지? 그래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우승자가 결정될 거 아니야. 그때 서로, 이놈하고 이놈하고 싸워서 이긴 놈이 예를 들어서 B가 이겼다고 쳐봐. 그럼 이게 여기서 패했지? 이놈은 A와의 승부에서 패했고, 이놈은 B, D하고의 승부에서 이겼어. 그럼 두 놈이 싸워갖고 C가 이겼다고 해. 그럼 다시 한번 붙지? 그래서 C가 이겼다고 해봐. 그지? 그래도 C가 A한테 이긴 것은 C가 A한테 졌다라고 해도 관계없잖아. 횟수는. 그래서 A가 우승했다라고 해도 관계없잖아. 횟수는. 그래서 A를 우승자로 만들고 보면 모든 팀은 A팀을 제외한 다 몇 번씩 탈락이야. 두 번씩 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패자 부활해서 한 번 더 지게 되면 영원히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2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팀수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시험에 탁 나오면, 그죠? 답은 굉장히 단순하겠지. 하지만 아이들 생각 못해요. 무지하게 복잡하게 생각해. 어디서 헷갈리는지 알아? 아, 진 놈이 또 싸워서 얘랑 이기면 어떡하지? 얘가 이기면 되는데, 얘가 이길까봐 불편한 거야,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야? 시합을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얘가 이기면 안 되는데, 그지? 그래서 별 경우로 다 구분해요. 풀어보라 그러면, 얘가 얘한테 지는 경우, 다시 이기는 경우 하면, 16가지가 막 나와. 도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온 거니까 관심을 가져요. 이런 건. 어렵지가 않아,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번 나온 뒤에는 그 다음서부터 모든 학생들이, 에이, 2 곱하면 돼. 이런다니까. 처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한번 기출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모든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에이 이거 파면 되요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그때까지 그게 기출과 미기출의 차이야. 생각의 차이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방법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 나누기 각각의 대전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응? 이제 여기에 얘를 이렇게 두고 한번 해보자. 그죠? 얘를 이렇게 두고 해보자. 자, 이렇게 대전표가 작성되어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몇 팀이 나온 거야? 여섯 팀이 나온 거야. 이렇게 싸우고 싶어. 그러면 2조에 각각 몇 명씩 있어야 돼?
3명씩 있어야 되지. 그리고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토너먼트에서는 조의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조의 구별이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이해 돼요? 봐봐, 그러면. 예, 얘야. 어? 예, 얘야. 예, 얘야. 그러면 이게 여섯 팀이 나온 거지. 그지? 여섯 팀이 이렇게 되는 조를 나누는 방법은 아까 했지. 3 플러스 3이니까 그냥 5C2야. 10가지 이렇게. 그죠? 10가지. 그래서 이런 것은 조를 나누는 방식은 10가지야. 예, 지금 선생님 거기 표에 이렇게 나와. 조 나누기 의미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는 6C3 곱하기 200분의 1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잖아. 근데 선생님 방식은 5C2라고 한 걸 이해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해하겠지, 5C2를. 동영상을 듣는 학생들도 이해하실 거고. 맞죠? OC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하나가 기준이 되고 그 파트너 OC 나머지는 자동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가지 쓰는 게 훨씬 계산이 빨라요. 단 1초라도 더 빠르게 나오지. 10이라는 숫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몇 명이 있고? 3명이 있는 거지. 여기 3명이 있고 여기 3명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런 가지에 하나씩 달라붙어야 되는 거지? 그건 얘를 결정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니까 각각 몇 가지씩 하는 얘기야. 세 가지씩이라는 얘기지. 그게 바로 얘기하는, 이쪽에서 얘기하는 대전 방식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이 경우에는 몇 가지씩이라는 게,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니까 몇 가지? 3에 제곱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될 때는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90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죠? 그런데 대전 방식을 따지는 대표적인 세포가 이런 거 아니면 뭐 있는 거야? 이런 거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몇 명이 필요한 거야, 지금? 네 명이 필요한 거지? 그죠? 그럼 네 명이 여기 달라붙는 가짓수가 몇 가지야? 응? 네 명이, 여기 네 명이 있어. 네 명이. 여기에 달라붙는 가짓수가 몇 가지야? 그 세 가지지, 그것도. 한 명이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 여기에 달라붙는 놈은 3C 이렇게 된 거니까. 또다시 여기서 네 명을 선생님 둘둘로 쪼개는 방법이죠. 그렇지. 그죠? 이제 그쯤 되면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그냥 세 가지 그러면 되잖아. 누군가 여기 하나 붙어 있겠지? 어? 걔 파트너를 결정하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얘도 세 가지, 얘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대전 방식은. 각각 세 가지씩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이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1번에 그런 얘기 있죠. 8명이 출전했는데, 그죠? 8명이 출전했대. 그죠? 대전표 방식이야. 그러면 우선 조 나누기가 몇 개? 1번은. 조 나누기 몇 개? 5C 얼마야? 3이지 뭐. 또 8C4 곱하기 200분의 1 좋아. 어? 8C4 곱하기 200분의 1 좋아. 우리는 5C3? 어리죠. 70. 에? 얼마? 73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하나 안 하는데 해본 거야. 어휴, 맞지? 73 맞지, 그지? 넷이니까, 하나, 73. 곱하기 얼마? 그냥? 3에 얼마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돼야지. 이거 답이 310으로 나와야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3의 제곱. 이거 조 나누기. 이거 4명, 4명씩 있는 거고. 그 4명이 여기, 요런 가지에 달라붙는 게 3가지씩 있다 했잖아. 이쪽이었죠. 3의 제곱. 어? 어디? 얘가 얼마 나와? 73이 얼마야? 35. 35 곱하기 9가 얼마니? 5, 45, 3, 9, 27, 315.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됐어. 그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 속도에 하면 되니까, 이제는 거기까지만 알아주면 돼요. 조나누기하고 뭐, 대전 방식이 있다. 숙제는 거기까지 해오시면 돼요. 29페이지까지. 응? 29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돼. 됐죠? 수고들 했어.